가야흐로 100세 인생시대. 보다 건강한 100세 나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난치병, 퇴행성 질환, 만성질환의 위험. 다리와의 전쟁이 정말 안진뱅이가 될 사람이 안쪽 다리가 안쪽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았어요. 정말 휠체어만 타고 다니면서 죽을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치료를 위해 일본행을 선택한 사람들. 한국에서 할 수 없어. 저를 살린 세포니까. 그들이 선택한 치료법은 줄기세포. 지난해 일본으로 치료를 떠난 한국인만 7천여 명. 그들은 왜 일본으로 향해야 하는가? 한때 줄기세포 강국이라 불렸던 한국은 지금 어디에?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논란, 그 후 10년. 한국 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우리를 100세 시대의 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을 열면 맞닥뜨리게 되는 또 다른 공포가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커지는 질병의 공포. 여기 공포의 문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연기 인생 40년 차 송기훈 씨. 세월과 함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뭐 어떤 뭐 큰 통증이나 뭐 어떤 뭐 불편함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요가할 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못 느끼던 그런 소리가 나서 이것을 또 너무 방치해놨다가 또 나중에 큰 병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또 건강 염려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스스로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얘기할 만큼 평소 건강관리에 각별했지만 최근 들어 무릎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걱정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서도 이 뼈가 건강하지 못하면 100세를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워서 100살을 사고 싶은 뭐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 뼈 건강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무릎에 대한 MRI 촬영을 양쪽을 다 시행했습니다. 네네. 우리 보면은 뼈와 뼈 사이에 까맣게 들어있는 연골이 있고, 네. 또, 우리. 혹시나 하는 걱정 반, 괜찮을 거란 자신감 반으로 시작한 검진. 우리 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골이나. 과연 송기훈 씨 무릎은 괜찮은 걸까요? 왼쪽은 관절의 축도 그런 대로 정상적인 범주에 양호한 상태이고 네. 관절 간격도 안쪽과 바깥쪽이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른쪽의 이 무릎 엑스레이 소견에는 안쪽이 약간 감소되면서 내반 변형이 있는 네. 엑스레이상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인 2기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의 병이라고도 하는 퇴행성 관절염 2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 자각 증상 없이 퇴행이 진행되는 1, 2기와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3기. 연골이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4기로 나뉘는데 송기훈 씨는 그중 2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대개 한 65세, 우리 보통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한 65세 이상 되면은 거의 한 7, 80%는 관절염 한 번씩은 앓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관절염 환자 수는 매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지난해에만 450만 명을 육박했는데요. 55세 이상 노년 인구의 80% 이상,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전 인구가 발병할 만큼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환자 수는 많았지만 치료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와 중기에는 증상 완화를 위한 진통제, 소염제, 관절 윤활제와 같은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합니다. 퇴행이 지속돼 말기로 접어들면 인공 관절로 교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연고를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쓰다가 다 닳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수술을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과정인데요. 정말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것일까요? 관절 건강을 되돌리는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퇴행성 관절염에 확실한 치료법은 지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그 원인이 100% 규명 안 된 것도 있고 연고를 우리가 100% 재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는 거지만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더 관절염이 진행 안 되게 한다든지 증세를 완화시킨다든지 조금 덜 불편하게 활동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죠.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연골의 특성상 퇴행이 시작되면 완치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송기훈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병원을 다시 찾으셨는데 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저 원장님하고 그 진료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이미 2기 정도의 어떤 그 진행 과정이 보인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 과정을 억제한다거나 이제 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은 줄기세포가 아주 적합하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오늘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하기 위해서 그 지방 채취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보겠다며 송기훈 씨가 선택한 치료법은 줄기세포 치료. 언제부터 줄기세포가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된 것일까요? 아직은 낯선 이 치료법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줄기세포 치료가 완전히 생소한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 피부 재생, 가슴 성형 등 미용과 관련된 시술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뿐, 줄기세포 치료나 연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냉담한 반응 그 뒤에는 1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2004년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했다는 논문 발표로 황우석 박사는 난치병 치료의 영웅이 됐고 대한민국은 줄기세포 치료의 중심 국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5년 논문의 결과가 조작되었음이 밝혀졌고 줄기세포 강국의 자존심은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그 어떤 인기 드라마보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던 줄기세포 연구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의 강국이던 한국의 위상은 그때 끝나버린 것일까요? 국민들의 관심은 싸늘하게 식었지만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더욱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난치질환에 있어서의 줄기세포 임상 연구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요. 빨갛게 나오나? 지난 10년간 꾸준한 임상 연구를 해오며 난치질환 해결책을 찾고 있는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차가운 시선 속에서 어떻게 연구를 계속 이어온 것일까요? 그 당시에 우리 초창기에 시작했던 줄기세포 연구자들이 주위에서 약간 좀 따가운 눈총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마치 줄기세포 연구하는 게 좀 불법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다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 시술을 연구를 해왔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오해가 컸습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 현재 임상 연구되는 줄기세포는 성체로, 엄연히 다른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라는 말 때문에 똑같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줄기세포는 크게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유도 만능세포로 구분되는데요. 배아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배아의 발생 과정에서 추출해 모든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입니다. 생명의 씨앗이란 점에서 윤리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황우석 박사 연구의 핵심이 됐던 줄기세포이기도 합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일반 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해 배아줄기세포로 만든 것인데요. 분화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의 위험이 높아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체 줄기세포는 골수, 지방, 피부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로 유전자 변형의 가능성이 낮고 윤리적 문제도 없는데요. 지난 10년간 국내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해왔던 분야가 바로 이 성체 줄기세포를 통한 질병 치료와 임상 연구였던 것입니다.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임상 연구에 있어서 한국이 46건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임상 시험이 아주 활발히 되고 있고 이미 그 의료 기술로서는 거의 그 실용화 단계로 가 있고 의약품으로서 개발한 단계는 이제 막 그 허가를 눈앞에 둔 그런 단계로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현재 심장질환, 뇌졸중, 하지허혈증, 크론병 등의 치료제 개발에 있어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입니다. 약물과 물리치료, 그리고 악화될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전부였던 환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권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몸 안에 주입된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바뀌면서 망가진 연골이 재생되고 다시금 기능이 복원된다는 이 새로운 치료법에 지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40대 퇴행성 관절염 김찬희 씨.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김찬희 씨는 휠체어와 목발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였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녀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온 건 30년 전. 10대 어린 나이에 급작스럽게 진단을 받았고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잘 걸어다녀요. 지금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죠. 진짜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 이러다 나 정말 휠체어만 타고 다니면서 죽을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연골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한 두세 시간 막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약도 엄청 많이 먹고요. 그 관절과 관련된 이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먹고 그랬었죠. 처음엔 되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온갖 치료를 하며 노력했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고 연골판 이식 수술에 네 차례에 걸쳐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염증이 심해져갖고 무릎 쪽에 무릎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다 긁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의 연골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저한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난 사고는 그녀의 왼쪽 무릎 연골을 완전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37. 인공관절 수술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평생을 인공 관절에 의존해 살아가기엔 너무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인공이니까 인공이라는 것은 뭐든지 제한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수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공 관절 자체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포기하고 8년을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는 점점 멀어졌고 무릎의 통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너무 싫어갖고 끔찍하고 다시는 상상하고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수술대에 오르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무조건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갑자기 또 눈물이 나. 그때 생각하니까 신경질 나게. 하지만 그대로 치료를,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올해로 77살의 조행자 씨는 9년 전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통증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앉아보시고 이쪽으로 보고 앉아. 예. 보통 아 그런 정도 요 정도는 그 정도는 되네요. 요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그래 위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 그건 좀 무리고요. 그건 항상 그건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관리만 하면 100세까지도 문제가 없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관절염의 통증에서 조행자 씨는 어떻게 벗어난 것일까요? 예, 이 우리 지금 환자분은 이 오른쪽 고관절에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이쪽에 인공관절을 한 분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극심한 통증을 느낀 조행자 씨는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행자 씨는 수술 덕분에 관절 건강을 되찾은 것일까요?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연골이 좀 재생이 되니까 훨씬 부드럽게 관절면이 작동이 되니 활동하는 데도 편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였습니다.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치료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답니다. 수술 후에는 이렇게 그 수술하기 전보다야 괜찮지만은 일단은 수술 후에 1년 동안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회복 기간에는 그냥 꼼짝 못했죠. 침대에 들어놓아서 내가 다 옮겨야 되고 또 이제 잠깐 뭐 화장실 갈 때 또 부축해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래 걸렸죠. 그러다가 이제 아마 거기가 막 거의 한 2, 3년 걸렸을 거예요. 완전히 회복 기간이. 이른의 나이에 받게 된 인공관절 수술은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이 오른쪽 고관절을 다치다 보니까 왼쪽을 힘을 쓰니까 왼쪽 무릎이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목발을 짚으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 디스크도 오고 뭐 하여튼 정말 이렇게 내가 그냥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재활 기간 동안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의 하중을 왼쪽에 실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왼쪽 무릎에까지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왔고 급격하게 증세가 악화돼 두 다리를 모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걷기를 포기했던 조행자 씨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겁니다. 정말 줄기세포 치료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김찬희 조행자 씨의 치료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총 3번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김찬희 씨의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 왔거든 기록 때. 네. 그때 뭐 아파서 한 10분도 제대로 못 걷고 뭐 그때 통증 쩔쩔매는 걸로 네. 그때 돼 있었는데. 줄기세포 치료 전 김찬희 씨의 무릎은 연골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만큼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줄기세포 치료 후 6개월이 지나고 연골이 사라져 검게 보였던 뼈와 뼈 사이에 얇게 연골이 생성된 것이 보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치료 후 또다시 6개월 후 연골이 한층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료를 마치고 6개월이 되던 오늘 김찬희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아주 엑스레이로 봐도 아주 괜찮습니다. 저 실제로 좋아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그냥 힘들지 않게 걸어다니긴 해요. 2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연골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김찬희 씨는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30년간 괴롭혀온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걷게 되는 오늘을 기다려온 것은 비단 김찬희 씨만이 아닙니다. 펄펄 날르고 싶지 뭐. 네. 그 순간순간 참 기뻐요. 순간순간 참 기뻐요. 그냥 저만치 괜찮아져가 지금 오늘까지 완 그 생각만 해도 나 아까 얘기하다가 울었어. 울컥 해갖고 그냥. 조행자 씨 역시 지난 2년간 세 차례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반가워요. 아이고 옆에서 안 나와. 옆에서 이제 좀 당분간 좀 쉬려고. 오른쪽 고관절 수술 부위와 왼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부위에 집중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맞고 와서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되면은 부드러워요. 일단 다리가 부드럽고 목발 짚다가 이제 지팡이만 짚어도 괜찮을 정도로 어깨도 부드러워지고. 무릎도 그전에는 무릎에 물을 자꾸 뺐었어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요. 걷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건강한 무릎을 자랑합니다. 뭐 사랑한다는 얘기밖에 없죠. 고관절 때문에 수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내가 뒷발을 자는 바람에 나도 고생.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됐으니까 왜 한국에서 허가가 안 났냐 말이야. 그래서 맞는 거. 배양은 여기서 하게 하면서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배양은 여기서 하게 하면서 꼭 일본이나 중국 가서 맞아야 되니까 그 경비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 빨리 하루속히 의료진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죠. 문제는 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 사이 김찬희 조행자 씨처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받으러 왔어요. 줄기세포요? 네. 네. 배가 안 좋아서요. 네, 어디가 안 좋아서요? 뭐 아토피도 좀 있고 해서요. 아 그러니까 아기한테 줄기세포를 주러 온 거예요? 네. 아. 저희가 이번에 5회를 지금 맞거든요. 총 5회를 이렇게 네. 계약을 해서 맞는데 솔직히 5회 맞고도 좀 더 맞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아. 근데 일본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좀 맞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저희 누구나 지방이라서 강릉. 너무 힘들어서 빨리 허가가 되면. 예, 그냥 제 나라에서 맞으면 좋죠. 그게 소원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 발전되는 기술에 비해서 그런 거는 그 인정해 주시는 건 굉장히 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만 7천여 명, 올 4월 말까지 벌써 3천 명의 한국인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를 포함한 재생의료를 합법화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치료를 오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성형수술을 하러 오는 것처럼 일본으로는 줄기세포 치료를 가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일본 내 줄기세포 치료를 허가받은 병원은 88곳. 단순히 주사제를 투여할 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연구소도 함께 갖춰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각 질환별로 치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는 퇴행성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중증 하지 허혈, 척추 손상, 피부 미용의 치료 허가가 난 상태. 치료 항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아직 환자 수가 적고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 줄기세포 치료 효과도 있고 질환의 경과도 좋은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를 토대로 해서 의사들의 검증과 실험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위원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바로 재생의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철저하게 병원을 지정해서 통제하는 등 안정성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항목도 분야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일본까지 건너가 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핵심 기술은 한국 연구팀의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이 일본의 줄기세포 시장을 키워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 그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핵심은 채취한 성체 줄기세포를 얼마나 안정하고 건강하게 배양해내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애초에 그 기술을 개발해낸 것이 한국의 성체 줄기세포 연구소입니다. 시작은 2009년 3월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 개발된 자가지방 줄기세포 주사 치료제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만을 분리,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연골 부위에 집어넣어 줄기세포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임상 결과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고 관절이 재기능을 찾아간 것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효과였습니다. 24살이 넘어가면 인체는 늙어가는데 늙어가면서 줄기세포 숫자도 줄어들고 또 줄기세포도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연세 드신 분들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그것을 바로 몸 안에 집어넣으면 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줄기세포 수는 감소하고 동시에 재생력과 치유력이 떨어지는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 대부분이 노년층이어서 효과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인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이것을 다시 배양하는 과정 중에 젊어지게 만드는 이런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불치병, 난치병 시대를 치료하는 그런 재생의료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후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은 세포의 배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치료에 필요한 세포수를 확보하고 건강한 세포로 활성도를 높이는 독자적인 배양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대형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12년간 임상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면역 거부 부분과 부작용 면에서 안전하다는 임상 결과를 끌어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떼어내서 다시 자신에게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던 줄기세포를 가지고 내가 다시 맞는 것이
그 어떤 의료기술보다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2년 이상 연구해본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적절한 지도만 받으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수밀리미터 남짓 소량의 지방세포로 수억 개의 줄기세포를 배양해내는 기술력은 스템셀즈 등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보고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일본 내 치료제 배양에 쓰이는 기술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도 정작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와 함께 줄기세포 배양 후 이루어지는 주사치료법이 현행 약사법과 저촉돼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자면 어쩔 수 없이 일본행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줄기세포 치료 과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지켜봐야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고 줄기세포 치료를 선택했던 송기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작진은 줄기세포 채취, 배양, 치료까지 그의 치료 과정에 동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은 혈액 채취와 지방 채취입니다. 심장질환, 뇌질환 등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 일주일간 복용을 중지한 상태여야 혈액 채취가 가능합니다. 자기 지방을 그 우리가 채취하는 방법에서 골수에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네. 지방에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그 소변에서도 이제는 채취를 하잖아요. 네, 요줄기라고 제가 얘기 들은 네. 기억이 아, 납니다. 네. 네, 요줄기도 있는데 네. 지방에서 채취해서 맞으실 거예요. 네. 채취를 하는데 어떤 건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보기에 송기훈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방이 조금 많으셔서 전혀 그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제 뭐 네. 배에 지방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복부에서 채취한 지방세포는 약 2주에서 3주간의 배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단과 채취, 여기까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배양부터는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교토에 위치한 줄기세포연구소. 한국에서 채취된 환자의 줄기세포가 이곳으로 와 배양됩니다. 물론 한국의 배양기술로 말입니다. 줄기세포 채취 과정에 유입된 용액이나 혈액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 지방세포만 남게 됩니다. 플라스크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배양 접시죠. 배양 접시에 아까 조금 이제 보셨던 그 지방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했었잖아요. 그 분리된 줄기세포를 저 배양 접시에 옮겨 담아서 본격적으로 배양에 돌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배양의 핵심은 배지에 있습니다. 얼마나 세포에 영양을 잘 공급해 노화된 세포의 활동량과 세포수를 증가시키느냐가 이 배지 기술에 좌우됩니다. 배지라는 것은 줄기세포가 이제 자라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줄기세포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영양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줄기세포를 어떤 배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줄기세포가 잘 증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줄기세포의 성능을 더 높게 가진다든지 하는 그런 중요한 뭐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 수는 1억에서 2억 셀. 보통 증식하는데 3주에서 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주 후. 뭐 불리로 여행 가는 거 아니니까. 성규윤 씨에게 줄기세포 치료제가 준비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두세 시간 주사제를 투여하면 끝날 일이지만 그 짧은 치료를 위해 송기훈 씨는 여행짐을 꾸립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 저희들이 막 촬영이 겹치고 할 때는요 아플 자유도 없습니다. 아 그것은 뭐냐면은 아파도 치료받을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 아직도 그 치료가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시술을 받는 그런 그 번거로움을 겪는 그런 입장에 물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송기훈 씨가 선택한 곳은 오사카의 한 재생치료 전문병원. 2014년 11월 재생의료법이 통과된 이후 하루 20명 안팎의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위해서는 한국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2기 진행이 지금 돼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2기 진행이 돼가는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거와 아니면 4기 진행이 돼서 치료를 하는 거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의 경우에는 연골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차 진단서를 기본으로 의사의 진단과 지시하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마취는 없습니다. 자신의 줄기세포가 맞는지 환자의 이름과 줄기세포 주사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주사를 놓으면 끝입니다. 주사는 위쪽에다 놓을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일 경우에는 바로 그 안쪽이 아플 것입니다. 체중의 90%가 모두 안쪽에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중이 대부분 이쪽에 실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릎 바깥쪽입니다. 둘러보니 송규윤 씨 외에도 이 병원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한국에서 온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한 서른 몇 번을 대수술을 했어요. 몸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철심이 들어가 있고 골수염으로도 계속 또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계속 수술만 한 것 같아요. 서른 몇 번, 서른 번째. 네. 맞으시니까 좀 어때요? 통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올 때는 통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전 통증만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이에요. 네. 의료기관에서는 다 아는데 이건 기침이 잘 멈추질 않는 병인가 봐요. 네. 우리 딸이 막 한국하게 엄마가 이렇게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사느냐고 이걸 이제 맞기 시작을 했는데 네 번 정도 맞았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이 주사를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울증도 그냥 의욕이 생겼어요. 2015년 줄기세포 치료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이곳 병원에서 진행된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중증 하지 허혈, 피부 미용의 네 가지 분야에서 4천여 건의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 치료 건수가 3천여 건, 환자의 약 80%가 한국인입니다. 도쿄에서 온 크로키 기요미 씨, 몇 안 되는 일본인 환자입니다. 암과 심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이곳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간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간암 몇 기이세요? 지금 2기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네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암은 거의 치료가 되어서 마지막 치료를 하는 것이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세계 유일하게 줄기세포 치료를 허락한 나라임에도 정작 자국민들의 치료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 3천 명이 치료받는 동안 일본인들은 12명 정도밖에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워낙 고가인데다가 아직 일본 내에서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환자들이 이곳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줄기세포 시술을 원한다는 증거죠. 그 사이 송기훈 씨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조금 걱정되니까 진통제는 제가 드릴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일본에서의 치료를 선택하고 기다려온 시간에 비해 치료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아프니까 하기 전에 내가 괜히 쓸데없이 긴장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혀 뭐 통증도 없고 단지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안동감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건강에 대한 과소비라고 할까요? 서울에서 이 지방 채취를 해서 배양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간단한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시술을 해야 한다는 그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금액에 관계없이 주변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이 줄기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의 재생의료 산업은 지난 2년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14년 이후 일본은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하는 외국 기업을 일본으로 불러모으고 최첨단 의료의 각축장이 되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줄기세포 강국이라 불렸던 한국은 어떨까요? 가능한 한 빨리 최소한 일본 정도의 법적 시스템을 우리 한국에 빨리 도입해야 된다. 빨릴수록 좋다. 만약에 늦어지면 늦을수록 결국 일본이 종주국이 돼버려서 결국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있었더라도 그걸 꽃을 일본에서 피우면 그게 일본께 되거든요. 일본의 급격한 재생의료 산업의 성장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과 시장성을 엿본 다른 나라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노화 방지 치료 클리닉이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노화는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장기는 기계와 같아서 오래 사용할수록 세포들이 퇴화되기 시작하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노화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역행하게 하여 환자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료 연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전 세계 재생의료 시장의 규모는 2014년 46억 달러였는데 2026년 약 309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그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우뚝 선 줄기세포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했고 줄기세포 치료제 중 무려 4개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임상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부 또한 함께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민들의 무관심과 강력해진 규제 속에 더 이상의 줄기세포 연구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10년 동안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고 심장질환, 관절염, 크론병 등에서 괄목할 만큼 성과도 끌어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줄기세포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미래가치적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이 상용화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빨리 진보화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라잡고 더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가 무슨 만병통치 그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줄기세포를 맞는다고 해서 똑같이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할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 몸을 다시 재생하는 그 원천이 줄기세포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잘 연구하고 활용하면 보다 더욱더 새로운 그러한 그 의료혁명을 일으켜서 우리의 그 이 수명, 건강수명을 아주 크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은 아주 정말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줄기세포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고 법적 분쟁과 허가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 한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생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치료받을 권리, 그것만큼은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